워싱턴입니다. 자, 오늘 두 팀 중에 한 명, 과연 이윤열이 두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강력한 MVP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성병군이 이기기만 하면 MVP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누가 될지 가리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네요.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 진영입니다. 삼성전자 송병구 11시입니다. 11시 송병구. 자, 예마스는 이윤열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에요. 특히 이 두 팀의 역대 상대 전적 6대1의 스코어를 이제 펜트 ES팀이 앞서고 있는데 이윤열 송병구 선수가 두 번 정도 맞붙었어요. 네, 모두 다 이윤열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또 8-1 웹에서 일반적으로는 송병구 선수의 우세를 좀 점치던, 왜냐면 그때는 프로토스가 특히나 강할 때였거든요. 하지만 이윤열 선수 딱 나와가지고 막 원팩 원스타 그런 막 이상하게 좀 벌쳐 사용하면서 한번 잡아냈는데, 예, 상대 전주에서 확실히 이윤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이윤열. 참 이 맵에서 프로토스들이 할 만한 점은 일단 본진 자체가 언덕이 아니고요. 예, 미네랄의 풍부한 열덩이 미네랄을 바탕으로 보통 프로토스의 물량을 잘 구사를 합니다. 네. 그렇죠. 본진 미네랄이 열덩이가 되기 때문에 이 덩어리 하나하나 더 많게 된다면 그 모이는 미네랄의 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압박을 가하고, 테란은 거기서 SCB 생산도 잘 못하면서 허덕이 있는 상황에서, 예, 프로토스는 앞마당에 떡한 넥서스가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초반부터 벌어지니까 센터를 항상 프로토스가 잡고 가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란들이 조금 힘든 모습 많이 보여왔어요. 네. 바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네요. 송병구. 뭐 바로 상대 위치를 파악을 하죠. 네, 프로토스가 테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맵, 롱기누스입니다. 네, 정찰루는 지금 상당히 한 번에 정찰했고요. 테란 이렇게 되면 정말 귀찮거든요. 시작부터 이렇게 건물 반밖에 안 젖었는데 이렇게 때리면요. 2분의 1의 확률인데 제대로 7시 갔어요. 이거 초반 상황을 봅니다. 야, 이거 컨트롤 잘하면 또 이런 거 뭐 혹시나 잡아내면 이런 게 진짜 장난인 거거든요. 네, 출발 좋죠. 아, 그리고 태클을 높입니다. 이제 세 번의 스포를 가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아, 예, 파일런의 컨트롤 차이가 있었는데 안에서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2게이트의 사업 드래곤을 통한 압박이 위해 요즘엔 1게이트 로보틱스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빠른 확장을 또 시도를 많이 하죠. 확실히 좀 최근 들어서는 1게이트 옵저버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의 빌드보다도 좀 빠른 멀티가 좀 선수들의 경향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요. 리버를 아예 빨리 생각하는 거 아니라면은 2게이트로 가면서 멀티 빨리 하죠. 그거 도네요. 지금 이 송병구 선수의 빌드를 볼 때는 원게이트 사업 멀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시오리가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투팩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2게이트 늘리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죠. 네. 기본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거 정찰이 돼요. 이윤열 쪽에서 가요. 그 아마도 이제 송병구 선수가 지금 부담스러운 거는 뭐 오히려 테란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좋은데 압박해주면서 멀티하고 뭐 힘싸며 들어가고 프로토스가 원하는 그림인데, 문제는 이윤열 선수가 최근 들어 어떤 그 도박적인 플레이를 잘 구사하고 바로 앞선 경기에서도 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뭘 할지가 궁금한 거죠. 네, 이번 경기는 가스를 지금 한 마리로 채취하고 있거든요. 딱 이것을 비춰봤을 때는, 네, 그냥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세 개를 넣는데, 그러니까 미네랄의 상황에 맞춰서 넣다 뺐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빌드를 봤을 때는 투팩토리보다 원팩 마인업, 그냥 빠른 멀티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송병구 선수는 일단 로보틱스 갔죠. 네. 로보틱스까지만 가고 병력 좀 전진될지 지키고 있어요. 투게이트 로보틱스라면서 그냥 저 멀티를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져가기보다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멀티를 좀 늦게라도 좀 가져가자, 이런 식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한 거죠. 뭐 임료 선수의 어떤 빠른 압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아, 탱크 단어 남았고
말은 7개. 오늘 벌처부터 생산하다가 네, 드라군에 이렇게 좀 박영민 선수의 드라군에 좀 호되게 좀 당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는 탱크부터 생산했고 네. 이러면서 멀티를 이윤영 선수로 들어가고 뭐 어쨌든 이윤영 선수 뭐 힘싸움 한번 화끈하게 하자는 네. 네, 그런 의도가 가고 있습니다. 아, 쫓아가네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머리를 이제 1.4로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 벌처가 추가가 됐습니다. 마인드 업그레이드가 됐죠? 손명훈 선수도 지금 이제 멀티를 하고 있고 네. 마인만 엉덩이 에 매살하면서 네, 팔을 병력은 뒤로 빠질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냥 단순히 압박이고 멀티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빨리 마인을 조심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상대가 빠른 확장을 가져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빌드 상황으로 간다면 테란이 아플 게 없거든요. 프로토스보다 네. 멀티가 뭐 아주 느린 것도 아니고요. 네. 특히나 롱기네스 맵에서 이런 시절 정도의 테란은 사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안 나왔는데 예, 이런 식으로 멀티 타임이 거의 같다면 테란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네. 아무 압박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탱크 그만큼 첫 벌처는 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으로 가요, 이윤열도.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오히려 그 풍부한 미네랄을 바탕으로 이 타이밍에 업적으로 만약에 그 이윤열 선수의 안바닥을 확인하면 더 과감한 확장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명호 선수. 어차피 네. 이 맵은 뭐 기습적인 캐리어는 거의 통하기 힘들고요. 사실 순수 지상 물량으로 가서 나중에 자원이 받쳐주고 할 때 지상 유닛 뭐 캐리어, 아비터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줘야지 일단 지상 유닛이 가장 주가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캐리어 가는 타이밍 딱 스캔 맞춰서 딱 타는 타이밍 때 끝나가면 그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캐리어를 가는 시점은 예, 지상 군인과 템플러라든지 아비터 다 갖추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좀 상황이 더 좋아질 때 가는 게 좋지 상대편 힘 빼놔야 돼요. 예, 예. 아무래도 지상 군 위주로 예, 해주는 게 이 맵은 아직까지는 가장 좋아 보이는데 멀티 또 해야죠. 사실 트리플렉 들어가야 됩니다. 송병고 풀업은 아직 내려가죠. 아, 예, 지금 이제 멀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벌처 플레이 조심해야죠. 벌처 지금 들어가죠. 안 받아. 초기부터 예, 출발했는데 스피드업은 아직 안 돼서 아무래도 좀 피해 주기 힘들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정찰 효과는 맞습니다. 트리플렉 준비하는 거 봤으니까요. 요 4팩이 이제 돌기 시작해요, 이윤열도. 이 모습 또 옵저버가 다 보네요. 그렇죠. 예, 정찰도 잘하고 있고, 양 선수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침착하고, 좀 조심스러운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순수 힘싸움을 위한 본격적인 게이트웨이와 팩토리를 늘리는 타이밍이 왔죠. 그렇죠. 성명호 선수도 앞마당에 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네랄에 주력을 하면서 순수 질럿 드라군으로 센터를 최소한 어느 정도 잡고 있겠다라는 게 지금 송병호 선수의 생각인데 이윤열 선수 병력인데 가죠? 이거는 왜냐하면 트리플렉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단순 드라곤 조합이에요. 옵저버 있긴 합니다만은 이 타이밍에 양 선수 다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조금 무리를 해서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하려면 이 트리플렉 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지형도 잘 이용해야 되고 탱크 시즈와 두 개 됐죠? 빼야 돼요 네 개 됐어요. 송병호 선수 네 개 지금 뭐 셔틀의 진로시라든지 했는데 네. 걸쳐로 상대방의 트리플 넥서스의 타밍을 보자마자 이윤열 선수 바로 좀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도 너무 과감해서는 드라곤 숫자가 드라곤이 계속 높고 있죠. 상처 입은 드라곤이거든요. 마이크 치워주면 드라곤 도망가지도 못해요. 드라곤 도망가지도 못하고 벌처는 지금은 차라리 셔틀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셔틀은 너무 원래 트리플렉을 할 때에 테란의 전진은 당연한 거거든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는 원래 스타일이 이렇지 않습니까? 빈틈 한번 딱 있으면 그 타이밍이 끝내는데 이거 본진까지 나 여기 안쪽까지? 여기 마인드 쳤습니까? 마인드 쳤어요. 여기 만약 한 번 더 매설되면 미네랄 뒤로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송명고. 이윤열 선수의 타이밍 예술이네요. 제대로 흔들 수 있죠? 뭐 이제는 절대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그만큼이나 이윤열 선수의 타이밍에 극찬을 말하는데 오늘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또 앞마당 들어갈 준비하는 거죠. 벌처 계속 가, 벌처 좀 모아갔을 때 더 가야죠. 제목대로 계속 날렸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질럿 전환 타이밍이 질럿 전환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거 프로 뭐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네. 프로 너무 죽었어요. 남아있는 많이 넣고 바로 질럿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하기보다는 충분한 드래그를 확보하고서 셔틀이 있는 게 오히려 이런 타이밍 러시를 받는 게 더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러는 동안에
미운열이 너무 빠르죠. 미운열 멀티 넥서스 깨졌죠? 프로브 양쪽 다 이렇게 릴레이 도망다니고 있고, 게다가 프로브도 많이 잡히고. 네. 이렇게 되면 태연이 워낙 그 뭐 프로토스 역전이 좀 나오게 됐으면 이거는 역전이 됩니다. 미운열은 아무런 필요 없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네. 아직까지 흔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타이밍 러시를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히 더블이니까 안 오겠지라고 생각한 송병호 선수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많이 숨겨져 있는 거,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괴롭죠. 정말 네. 지금은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요. 바템도 많이 내, 네. 희생양이 되죠, 곧. 드래곤을 충분히 모았어야 되는데 태클을 너무 빠르게 생각했어요. 다 잡혔네요, 다 네. 잡혔어요. 안만한 넥서스도 이제 네. 못 들어가면서 이제 프로브가 모자라, 이제 프로브가 모자라요. 이러고 이윤료 선수는 미네랄 멀티하고 있거든요. 네. 아, 정말 프로토스 정말 여러 가지 자원에서도 유닛 면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예. 야, 그리고 이제 화력으로 끝내는 거죠. 이윤료 오래 안 끌어. 네. 화력으로 끝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네. 셔틀이 눈 예, 눈먼 장님이 됐습니다. 네, 빨리빨리 디멘치! 이겁니다, 이영열! 아, 오늘 뭐, 마재현 선수와 경합하나요, 네. MVP? 예, 네, 어, 정말 디멘치 선수 잘 나가지 않습니까? 디멘 첫승! 드디어 첫승, 첫승! 게다가 투테라네, 야! 펜테 ES 오늘 회식 가야 됩니다. 네, 정말. 네 오늘은 가야겠는데요, 정말. 야, 펜테. 자, 이윤열 선수의 정말, 아, 눈부신 활약이었습니다. 예, 네, 이윤열 선수의 눈부신 활약도 그렇고, 나도현 선수의 부활도 그렇죠. 네. 이윤열 선수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나도현 선수도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아, 송병구의 스트레스 타이밍. 아, 이윤열의 진격 타이밍. 이건 동일한데, 이거 사인이에요. 스트레스를 가져가는 순간 일단 치고 들어오는 것인데, 아, 끝까지 예리하게 들어올 줄 몰랐죠. 이윤열 바로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끝난 네. 거야, 여기나. 첫 벌초, 그 벌초로 트리플랩 확인하자마자 칼 타이밍. 야, 대단합니다. 네, 게다가 뭐, 프로리그는 왜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3배 2패 이겨야 되는데 바르게 지내 오늘 2승을 바로 챙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첫 승리도 오늘 기록했고 연승도 기록했고요. 팀의 첫 승부도 안기고 성재명 감독도 첫 승이고요. 오늘 처음 공식 좌석에 앉은 네. 것도 오늘인데 뭐, 그동안 부진한 펜트 EX팀의 어떤 네,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